자, 사용자 메뉴 만들기. 이거 순서대로 짜봅시다. 사용자 입력 받고 있죠? 요 부분 먼저 구현해야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요거 구현해 봅시다. 프로그램으로. 자, 새로 오른쪽 클릭, New Class 하셔가지고, 자바, 클래스,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해야 되나? 아까 그거 해야죠. 하나씩 하시면 돼요. 똑같이 순서대로 짜면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int string 문자를 하나 받는 거죠. 구 string input string이었나요? string 구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put string 구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input string 구 했고요. 다음은 뭐예요? 반복문이잖아요. 어디가 반복돼요? 요만큼 반복되네요. 지금 이게 반복 잘 보여 봐 보세요. 돌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오잖아요. 잘 보면 이게 반복문이고요. 종료되면 빠져나오네요. while 하고요. 반복되고 종료되면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는 게더 간단하니까 p 프로그램 종료. 여기에 이렇게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는 0이랑 같냐고 물어보네요. input string equals 얘 뭐랑 비교해야 돼요? 0이랑 같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시작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6, 0 다르죠? 다르면 false인데 빠져나가네요. 다를 때 반복해야죠. 요게 납부치면 되겠죠? 이렇게 나 같으면 빠져나가야 되니까. 아니, 다르면 빠져나가야 되니까. 다를 때 돌게 하려면 낫을 붙이면 되죠. 9, 0. 다르죠? false죠? 납부셨으니까 true 되죠? 반복하겠네요. 근데 뭘 반복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거 뭐야? 전체 메뉴를 찍고 있죠? 이제 요 반복 부분 요만큼 구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 자, P 어떻게 돼요?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시스템.out.println 메뉴 1, 뭐, 2, 3 하고 0 종료 뭐 이렇게 구현하면 되죠. 메뉴 1, 2, 3 선택하고 종료 0은 종료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줄을 안 바꾸는 게 낫나?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찍고 사용자 입력을 기다려야 되겠죠. 숫자 입력돼 있네요. 이렇게 뭐 문자로 돼 있으니까 어디 그 입력을 어디에 받아야 돼요? 인풋 스트링에 받고 있잖아요. 인풋 스트링 여기 받고 있잖아요. 인풋 스트링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자 입력 받으면 되잖아요. u 자바점 util점 스캐너 자바점 util점 스캐너 그 다음 뭐지? 시스템
in 하고요. next 라인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문자를 하나 받잖아요. 당연히 1, 2, 3 영역 중에 하나 넣는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뭘 하고 있죠? 지금 요까지 구현했잖아요. inf 스트링이 1인지 확인해서 1이면 1로 메뉴 1 실행하고 2인지 확인해서 2면 뭐인지 3이면 4면 냈다 아니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죠. 이거 뭐예요? 4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나가 실행이 되죠.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이뭐 드린 예제는 if else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거 이런 거 뭘로 구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스위치로 해도 되고 if else로 할수 있다 그랬죠. if else. else if죠? if input 스트링이 뭐랑 같아요? 점 equals 0이랑 같 1이랑 같으면 뭐야 이거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1번 메뉴 실행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럴 땐 1번 메뉴 실행하면 되죠. else if input string. equals 하고 얘는 뭐야? 2번 2번 메뉴 실행. 이게 반복되죠? 이거 뭐야? 3번 메뉴 실행. 3이면 3번 메뉴 실행. 그 다음에 다 0일 때도 해야 되겠네. 0이면 프로그램 종료죠? 뭐 여기서 찍으니까 여기서 찍어줘야 되나? 일단 찍어줍시다. 프로그램 종료는 두번 찍히겠네.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사용자가 잘못된 문자열을 입력하면 잘못된 입력이라는 거 가르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 실행이 되고 실제 이 작업들을 여기 써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작업 종료하면 1이 오겠죠. 0이면 사용자가 0을 선택해서 프로그램 종료를 원하지 않는 한 다시 물어보겠죠. 1, 2, 3 중에 하나를 입력해라. 다시 물어보겠죠. 해볼까요? 저장하고 자 물어보고 있죠. 1번 자 1번 메뉴 실행하고 또 물어보죠. 2번 메뉴 실행하고 2번 메뉴 실행하고 0 아무거나 넣어볼까? 잘못된 입력입니다. 0 프로그램 종료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코드 좀 확인해 보시고 스위치 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스위치 문으로 바꾸면 되겠죠? 생략할게요. 바꿔줘야 되나? PDF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요만큼 바꿔주면 되겠죠? 요만큼. 여기 보면 밑에 있어요. 밑에 스위치 문으로 바꾼 거. else if 문 있네. 스위치 문도 있고.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0번 문제 한 2, 3분 있다 풀어드려 볼게요. 0번 문제 학생 출석사항 처리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볼게요. 좀 메뉴 만드는 거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이게 50명의 학생 출석 사항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래요. 네, 불리언별 쓰래요. 그래서 메뉴가 이렇게 된대요.
그럼 메뉴에 해당하는 작업을 해주면 되죠? 자, 새로 하나 선언해서 만들어 볼게요. 각자 새로 만들어 봐요. 자, 이렇게 선언하고 불리한 변수 하나 선언하래요. 50명 학생이 출석 사항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불리한 스튜던트는 뉴 불리언 이렇게 선언하면 되죠. 50명 이렇게 선언했고요. 불리언 배열이죠. 스튜던트가 불리언 데이터를 550개 갖고 있는 애요. 불리언 스튜던트 1, 2, 3, 4 일일이 선언할 걸한 번에 선언하는 거라고요. 배열에서. 자, 그 다음에 반복문 해야 되겠네요. 반복문. 아까 것처럼 반복문 하면 되죠. 메뉴 있으니까 in string 어떻게 하면 돼요? input string 이렇게 여기에 뭐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되겠죠? while 종료 조건 넣으면 되죠. input string이 점 equals 이게 종료 조건 0이면 종료인가요? 6이면 종료로 했네. 6 종료면 6이면 6이 아닌 동안 돌아야죠. 6이면 true니까 6이 아닌 동안 돌아야죠. 이게 왜 일어났대? 아, 퍼블릭 메인이 없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거 클릭하는 걸 까먹었네요. 스트링 아그스 응? 아씨 얼마나 초대했으면 얘도 외워. 됐죠? 왜 일어나나 했더니 얘를 선언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하고 메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메뉴죠? 메뉴 복사 쭉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메뉴죠? 이거 찍어주면 되겠죠? 메뉴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 사용자 입력 받아야죠. input string 에다가 new scanner 자바.util.scanner 시스템.in.next 라인. 아이고, 알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 점 인이 뭐라 그랬죠?
키보드라 그랬죠? 키보드. 키보드 입력바드라는 소리예요. 뉴 자바 util점 스캐너 뭐라 그랬죠? 사용자 입력받는 객체라 그랬죠?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애라 그랬어요. 그리고 객체여가지고 점 넥스트 라인 하면은 요 객체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사용자 입력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인풋 스트링에 사용자 입력 들어가죠. 실행하면 얘가 출력이 되고 무한 사용자 입력할 때까지 무한 대기 하는 애예요. 자, 그래서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인풋 스트링에 문자열이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군요. 스위치 문으로 써볼까요? 아까 if else, if 문으로 했으니까 스위치 뭘로 해야 돼요? 그래요. 인풋 스트링. 원래 문자열 옛날에 안 됐는데 1.8부터는 문자열이 돼요. 이게 문자열이 들어가야죠. 쌍따옴표 묶어줘야죠. 문자열이니까 1일 때 브레이크 복사해서 더 컨트롤 C V 하나, 둘, 셋, 넷 하면 되겠네. 1, 2, 3, 6. 디폴트.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넣어서 들어온 메뉴 찍어주면 되겠죠? 복붙 원래 이렇게 마우스 쓰면 안 좋은데? 단축키 쓰세요.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치시던가.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는 잘못된 입력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6 사용자가 6을 넣을 때까지 인풋에 6을 넣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실제 로직도 쓰셔야 되겠죠? 전체 출석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메뉴는 다된것 같고, 좀 기다려야 되나요? 한 1분 정도 기다려 볼게요. 여기 전체 출석 사항 어떻게 구현하면 될지 고민 좀 해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출석 사항은 뭐예요? 이거 여기에 출석 사항 저장하려고 선언한 건데, 이 안에 있는 불리언 값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true면은 false면은 출석. 기본 값이 출석한 사람이 더 많겠죠? true면은 결석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결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찍으면 되죠. 저게 인덱스가 학생 번호겠죠. for int i는 0부터 i가
뭐 학생 수만큼 들어야죠. student.ranks i++이렇게 반복하면서 뭘 해야 되죠? 더 좋은 이거 하면서 뭐 해야 되죠? 그래요. 뭐야 배열 이름이 스튜던트죠? 자, 그다음에 해볼까요? percent d 번 학생은 이거 그냥 쓸거 그랬나? i 플러스 학생은 출석. 이게 어떤 정말 출석을 false니까 if 어디 비교해야 돼요? if 만약에 student i 이렇게 하고 얘가 true면 결석이네요. 트루면 else면 출석이네요. 이상한가? 바꿀 걸 그랬나? 하여간 뭐 그렇대요. 그럼 이거 복사해가지고 위에는 결석하면 되죠. 트루일 때 결석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게 뭐야? 이게 스튜던트. 스튜던트 불리언 유 불리언 50 하면 어떻게 돼요? true false 값을 가진 배열에 이게 50개 나눠져 있고 50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여기 student 0x01 돼 있겠죠? 기본으로 false 값을 가질 거예요. 전부 false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false 들어 있으면은 지금 출석했단 이야기죠? 그래서 false면 자, 얘가 가리키고 있는 i 번째 0, 1, 2, 3 순회하면서 둘 중에 하나 찍고 있죠. 기본값 false니까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전부 밑에 게 출력이 전부 출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해볼까요? 저장 돌리기 1번 전부 출석으로 처리되죠. 찍히고 있죠. 결과를 찍어요. 출석상 출력해주고 있죠. 근데 결석자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 볼까요? 여기 0번부터 시작되어 있네. 뭐 정확하게 하려면은 플러스 1 해주면 되겠네. 그럼 1번부터 시작하겠죠? 뭐 배열은 0부터 시작하더라도 숫자는 보통 1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더하기 1 해드렸어요. 자, 번호로 결석자 추가하려면 마이너스 1 해야 되겠네. 얘도 입력을 받아야죠. 사용자 입력 위에 있네. 이렇게 사용자 입력 받아가지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로 바꿔야죠. int 인덱스로 써야 되니까 num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 번호죠. integer.pass in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유가 빠졌네. 내가 지웠나? 어디 갔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결석자 추가하고서는 결석자 입력하세요. 이렇게 메시지 해줘야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입력을 기다리겠죠?
아니 잠깐만 이제 나, 자 이제 번호를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false로 되어 있어서 출석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배열에 요 인덱스 가진에 어떻게 해야 돼요? true로 바꿔줘야 되죠? 결석자 실제 배열에 student 뭐 해야 되나? student에 num 빼기 1을 해줘야죠.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죠? true 넣어줘야죠. 그럼 결석 처리된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출석자는 어떻게 추가해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true를 false로 하면 되죠. 얘가 지금 위에 선언에서 같은 블럭 안에 선언돼 있죠. 그래서 에러 났네. 밖으로 선언하든가 아니면 이거 선언을 지웁시다.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이 같은 블럭이어서 짜증나게 이렇게 됐네요. 결석자 아니고 출석자. 자, 그럼 프로그램 다 짜여진 거죠? 이거 50명 너무 많으니까 이거 10명만 합시다. 문제를 너무 많이 했네. 50명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고 돌려봅시다. 전체 출석 10명 전부 출석으로 나왔죠? 결석자 추가 2번. 2번 어떻게 되나? 2번 하고 결석자 번호 4번 학생을 5번 학생을 결석자 처리했어요. 1번 전체 출석사항 5번이 결석으로 됐죠? 다시 출석으로 바꾸고 싶으면 3번 선택한 다음에 출석자 이름 5번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고 다시 전체하면 모두 출석되어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하고 싶으면 6을 치면 종료되겠죠. 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 뭐 이거 짤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짤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렵나요? 자, 은행 문제 좀잘 해보세요. 계속 하고요. 뭐 잔돈 계산하는 것도 적절히 짜 보세요. 이것도 예전에 짜봤던 것 같은데 자판기 만들어 보자.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뭐 자판기 알잖아요, 여러분들. 369 게임 해답지를 만들어 보자. 빡세겠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천이 하니까 뭐로 구현해야 되나? 나머지로 해야 되나? 뭐 하여간 너 해봅시다. 퍼센트 연산자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짠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카페에 보면 짜놓은 거 있을 거야. 자, 하여간 좀 요거 지금 짜드린 것좀 확인하시고 은행 좀 짜보세요. 은행 프로그램 요거 좀 짜봅시다. 자, 시간 좀 드려볼게요.